전 지난번에 배웠던 거 그냥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되게 확고히 뜨겁네. 예, 그 중에 뭐 믿음, 소망, 사랑이 과거, 현재, 미래로 되게 좀 크게 좀 얘기해 우리 좀 앞서. 아, 둘이 속삭일 거예요? 아, 지난 시간에 못 들으셔가지고 이거 혹시 오늘 무슨 시험 쪽지심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답을 좀 가르쳐 달라고요. 저도 확신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제가 확신 있으면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막 네네. 받아들일 거 잘못 들으면 우리도 시험 네. 거의 망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 뭐 말하는 건 용기를 내서 하는 거고요. 연희 씨 혹시 좀 네. 알려주세요. 아, 저는 네. 저번 시간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아, 근데 이게 맞아요. 간단하게 그냥 그 문제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있는 것 같다가 믿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 소망을 우리가 스포를 생각하고 그쵸. 현재는 직관해서 사랑으로 사랑.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 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아, 현재를 사랑, 이 현재를 또. 야, 이게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외웠는데 의미가 있네. 아, 그쵸, 너무 그쵸. 딱 와닿네요, 지금. 예. 아, 그 와닿으면 제가 좀 잘 말한 거네요. 그러니까 믿음은 네. 이제 과거로부터, 네네. 그다음에 소망은 미래에서부터 네. 현재로 땡기는 거지. 네네. 자, 땡기는 거고. 네네. 사랑은 네. 지금 현재. 네. 네. 아, 딩동댕 맞다. 정말 기다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랜만이죠? 네. 반가워요. 네. 보고 싶어서 저희가 왔습니다. 예. 그, 요한 씨나 윤정 씨나 늘 만날 때마다 내 반가워한 까닭이 네. 사람을 의례적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환대한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잘 보시고 말씀을 잘 들으셨으니까 <뭐야, 웃음> 언제나 그런 느낌을 좀 받죠. 네. 보니까 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복습들 하고 있었어요. 네네. 지난 시간에 또 못 들으셨기 때문에 두 분께서 못 들으셔서 제가 또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얘기를 했어요? 아니 금방 까먹었죠. 그 아니, 딱히 일단은... 기억이 남는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아,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아, 오케이. 예. 오케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은 재능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치 있고 그런데 나중에 크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둔해. 역량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근데 꾸준히 노력해가는 사람을 보면 나중에 그가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루었음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의 열정이다.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꾸준히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꿔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 이래야 우리의 내면의 힘이 축적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안종훈 의사 통해서 우리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 있습니다만은 일일 부독서, 그죠? 하루 동안에 내 독서를 하지 않으면은 고중생극되잖아요. 이 목구멍 속에 가시가 돋친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남미의 해방운동가였었던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죠. 게릴라 활동을 벌이면서도 늘 책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또 나치의 수용소에서 갇혔던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젊었을 때 공부했던 예를 들어서 단테의 신곡 같은 것을 어떤 대목을 암송해보고 이러면서 자기가 인간이었던 것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런 노력들이 정말 필요한 일이죠. 이게 재능이고 여긴 전부 탤런트들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재능들이 있잖아. 근데 그 재능만 믿고 있으면 안 돼. 정말 꾸준히 자기와의 약속을 지켜가야 그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재능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선인장과 같아서 어느 날 안 피는 것 같다가 어느 날 확 꽃을 피워요. 그러니까 더뎌 보여도 네. 꾸준히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도 계속 책을 항상 읽으시죠, 선생님도? 물론 뭐 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으니까 늘 읽죠. 꾸준히. 쓰고 읽고 이게 이제 제 일이니까. 오케이. 오늘 이제 전도서 공부하는데 네. 윤정 씨는 한 번 나오고 수업을 했던 것 같고 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서 네. 아니 전도서 강의할 때
아, 그랬었나요? 그때 네. 저희가 그때도 어. 같이 와서 한번 아, 같이 네. 상담을 한번 했어요. 그렇게 한번 했구나. 네. 오케이. 네. 오늘은 벌써 전도서 19번째 강의입니다. 아, 와, 많이 갔네. 벌써? 네, 많이 갔어요. 오늘 수업 전도서 19강 삶의 부조리 앞에서 19번째 강의 전도서 9장 11절부터 네. 1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네. 뭐 오늘도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은 없는데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해 보면 맛이 그 속에서 나죠. 이 전도자는 뭔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을 무심히 스쳐 지나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유심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볼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원리, 이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크게 여긴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11절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이렇게 말하면서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선착하는 게 당연하죠. 네. 달리기 하면 네. 그러나 꼭 그렇지도 않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봅시다. 네.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건 아니다. 네. 또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미묘한데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달리기가 굉장히 빠른데도 1등 못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어요. 마라톤 하다가. 그렇죠?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사정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고 또 내가 빼어나게 싸움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백전백승은 아니에요. 우연히 날아온 한 방에 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개 맞아. 저 사람이 승리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지만 그러나 질 수도 있죠. 네. 이게 이제 세상 이치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은 복잡다단해. 함부로 뭐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은 춘추전국시대에 나왔던 유학의 경전에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인심 유위하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태롭다. 왜 위태롭다고 얘기하냐면 자꾸 변해. 바뀌니까. 오늘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품고 있는데 상황이 달라지면 다른 생각 품을 수 있어요. 네.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봐요. 내가 오늘 여기 방송국에 오고 있는데 굉장히 행복한 소식이 내게 들려왔어. 네. 그러면 원구씨나 연희아 씨를 이렇게 볼 때 내가 어떨까요?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아니요. 호응하면서 인사하죠. 너무 야 정말 잘 있었어. 그러고 아주 반가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굉장히 우울하고 쓸쓸한 소식을 듣고 왔어. 그럼 저 사람이 목사님 반가워요 하고 얘기할 때 흔쾌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늘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업앤다운이 있어. 그, 네. 업앤다운이 있어요. 오늘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괜찮아. 네. 아까 반갑게 포옹해 주셨거든요. 네. 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냉혹하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너무 크게 마음 들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사람이 오늘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일 때가 많아.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인심요의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심유미하니 라고 말하는데 도의 마음,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미묘해. 유미하다는 게 미묘한 거야. 이게 진리일지 저게 진리일지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워. 네. 진리라는 게. 그러니까 확고하게 보이면 괜찮겠는데 알기 어렵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유정유일하여 하고 얘기해요. 항상 정밀하게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오롯이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윤집골중하라 하고 말하는데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다. 오늘 진짜 학당 같아요. 학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로지 그 중을 굳게 붙들어라. 다시 얘기하면 중심을. 어딘가에 치우치지 말아라. 아~ 치우치지 말라 그런 얘기. 이렇게 간단한 건데. 간단한 거야. 인간의 마음은 미묘하게 위태로워. 인간의 마음은 늘 위태로워. 그러니까 화가 난다든지 뭐 지나치게 기쁘다든지 그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중을 붙잡아야 돼. 내 중이 뭔지를. 도심도 유미하기 때문에 항상 중을 잡아야 하고 이런 이제 인생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근데 살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의 세계 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 그냥 이런 안경을 지금 끼고 있는데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어떤 청년이 교회 왔는데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자를 벗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왜요?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모자를 벗어야지 하고 얘기해서 목사님 왜 안경 끼셨어요? 그래서 난 눈이 나쁘니까 안경 꼈지. 전 머리 나빠서 쓰거든요. 야, 이건 우스갯소리.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 저마다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요. 내가 붉은색 색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이겠죠. 근데 사람의 렌즈, 누구나 마음의 렌즈가 있어요. 근데 어떤 렌즈가 있냐면 감사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 늘 고마워. 어떤 사람 대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들도 고마움으로 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렌즈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불행하게 할까요? 행복하게 하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평화를 만들어요. 평화를. 그런데 세상에는 감사의 렌즈가 아니라 자기 욕망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 늘 얘기하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독점을 지향합니다. 그렇죠. 내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거. 그러니까 남과 나눌 수가 없어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나누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독점욕을 가진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죠. 네. 이게 이제 불화가 여기에 열리기 시작한다. 근데 보면은 평화라고 하는 게 고를 평자가 있잖아요. 골고루 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써요. 조화로울 화자입니다. 여기 뭐냐면 벼화자가 있고 입구자가 있어. 그 말은 뭐냐? 벼화, 벼는 밥이지, 밥. 네. 밥이 골고루 들어가야 돼. 평화라는 게. 밥을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배도 고프지만 연이엘의 배도 고프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고 내가 연이엘과 더불어서 밥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때 평화가 있어. 근데 내 배가 고픈데 저 사람 사정에 내가 알 게 뭐야? 난 독점할 거야. 그럼 불화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늘 위태하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돼. 네. 이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지 이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을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자극해요.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네. 항상
자기 욕망. 그래서 욕망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누리고 사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느껴요. 난 너무 불행해라고 느껴요. 왜? 이전 사람보다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망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진짜. 정말 그런. 참. 이게 이제 우리의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욕망의 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네. 그 자족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냐면 내 안이 의미로 차올랐을 때 자족감이 생겨. 자, 내가 오늘 굉장히 행복해. 내 삶이 지금 아주 그 충만해요. 그러면 조금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양보할 수 있어, 윤정 씨에게. 아, 윤정 씨 먹었대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내 배는 조금 더 고파졌을 수 있어, 네. 양보했더니. 근데 윤정 씨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또 행복해져. 진짜. 배불러. 맞아.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내가 어떤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 하는 건데 욕망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래. 이런 사특한 마음이 생겨나요. 하늘이 원래 우리에게 준 마음을 빼앗아가 욕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제 깊이 내 마음을 살펴야 하는데 오늘 이 11절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의 통념을 뛰어넘는 현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시기와 기회는 누구에게나 임한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달리기 느리다고 해가지고 꼴찌 하는 거 아니다. 또 지혜롭지 못하다고 먹을 먹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동화 작가인 강정규 선생님이 계세요. 강정규 선생님의 글 가운데 나오는 얘기, 나 감명받았던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운동회가 벌어지면은 이 강정규 어린이는 늘 꼴찌야. 달리기를 아주 못했던 거지.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늘 꼴찌, 8등 달리면. 그런데 6학년 때 달리기를 하는데 죽어라고 이를 악물고 뛰고 있는데 관중석에서 할머니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1등이다. 우리 인규가 1등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둘러보니까 정말 자기가 1등이야. 어이구야. 웬일이야? 달려갔는데 어떻게 됐어? 뒤에 보니까 뒷조 8명이 쫓아오고 있었어. 자기가 꼴찌야. 다음 조가 출발. 다음 조가. 할머니는 근데 1등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1등을 하고 그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1등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할머니가 이 실망한 손자에게 위로를 하며 얘기하는 거야. 천천히 가거라. 꼴찌도 괜찮여. 서둘다 자빠지면 너만 다쳐. 암만 늦게 가도 내 몫은 있는겨. 앞서간 애들이 다 골라간 것 같아도 남은 내 몫이 의외로 실속이 있을 수 있는겨. 앵규야. 이렇게 얘기해서 할머니가. 여러분, 이게 지혜자의 말 아니에요? 맞아. 살다 보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나보다 앞서간 것 같아서 내 몫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몫은 있어. 네. 그게 또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남을 제치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진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뛰어넘는 현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빨리 달리는 사람은 자중하고 늦게 달리는 사람은 의기소침하지 말고. 네. 그렇죠? 내가 용사라고 뻐기지 말고 힘이 없다고 주눅들지 말고. 그렇죠? 지혜자라고 해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위축되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분깃을 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때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분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인생에도 사계가 있잖아요. 봄, 네. 여름, 가을, 겨울.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봄의 시기 아름답게 꽃 피어나죠. 그죠? 교육받는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름이라는 게 무성하게 생장하죠. 가을이 되면 뭐예요? 조락의 계절이긴 하지만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죠. 인생의 결실 거두. 그러나 인생엔 분명히 겨울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봄은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겨울은 싫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인생에서. 그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고루 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이고, 네. 이게 세상 이치인데 내 시기가 봄의 시기라고 해서 영원히 봄은 아니야. 언젠가 여름이 올 수도 있고 여름에서 봄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돌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때가 언제 일는지 내가 알 수 없어. 예측 불가능해. 언제 승승장구하다가 무너질는지 알 수 없어. 네. 어떤 위험이 우리를 찾아오는지도 몰라. 여러분, 장자의 외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자가 조릉의 과수원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까치 한 마리가 뭔가를 탁 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자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활을 가지고 까치를 쏘려고 그랬거든. 잡으려고. 근데 까치는 자기를 겨누고 있는 걸 못 봐. 그리고 뭐냐, 오로지 집중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사마귀. 그 잡아먹으려고. 근데 사마귀는 까치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거 먹이 사슬이. 그러네. 이게 기가 막힌 거지. 근데 이제 이 화살을 쏘려고 하는 사람을 개미가 또 탁 물면 이것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네, 또 역으로 또. 이게 장자가 우화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계획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야.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여기고 축제로 즐기며 살라고 얘기했지만 지혜로운 인생은 뭐냐면 조락의 계절도 온다. 결국은 내 인생의 봄날을 나는 즐기고 있으나 그러나 가을도 내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추수를 했는데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많아. 창고를 짓고 가득 들여놓고 배를 두드리면서 그거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럽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되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하지만 언제라도 샘을하라는 명을 따라서 샘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살아야 겸허해질 수 있다. 네. 감사해야 하지만은 겸허하게 살자, 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흐릿해지고 맛있게 느껴지는 것들이 맛없게 되고 그런 때가 오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래. 우리 영혼의 밤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은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밤을 거쳐야 참다운 맛에 이르고 그 어두운 밤을 거쳐야 참다운 빛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때가 언제라도 겨울이라도 그 겨울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요즘 와서 어떤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이제 인사를 보내오면은 나도 답을 쓰면서 더러 뭐라고 쓰냐면 겨울이 주는 은총을 만끽하시라고 그렇게 쓰거든요. 겨울에 무슨 은총이 있어. 그렇게 할 일은 아니고 겨울에 은총들이 있죠. 뭐냐면 손이 따뜻한 사람이 내 손 잡아주면 고맙잖아요. 더 따뜻하게 겨울이기 때문에. 진짜 좋네요. 그렇잖아요. 겨울이 되면 상상하는 것도 뭐 있어요. 군고구마. 붕어빵. 붕어빵.
호빵, 예. 붕어빵 이런 거죠. 꼭 맞아. 그런 것만 우리 먹는 것만 떠올리면 썰매. 자꾸 그거 썰매. 아, 눈 내리면 또 기분 좋잖아요. 눈 내리면 기분 좋고. 캐롤. 아, 나는 캐롤. 맞아. 겨울산을 좋아하는데 잎이 다 진 그런 나무들이 있는 겨울산에 들어가 보면 졸가리만 남아있는 나무를 보면 종교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산이 가장 종교적인 것 같아. 내게는. 겨울이 주는 은총들이 있어요. 이게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삶 혹은 아픈 삶. 아픈 게 즐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픔을 인생의 마이너스로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아무튼 이런 삶. 이 전도자는 인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어떤 인생의 내용이 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다음 볼까요?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눈 밝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눈 밝은 사람. 어떤 것들이냐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지혜. 뭐예요? 아니, 지혜는 가난한? 아닌 것 같아요. 어? 먼저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할 때 작고 그게 나왔죠. 네. 작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인구가 많지 않은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것도 적다. 적다네요. 진짜. 라는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조적으로 누가 왔다고 해요. 큰 왕. 그리고 또 큰 흉벽. 그렇게 얘기했죠. 이 둘을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해 놓고 있어요. 이거 의도적 대조라고 이제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왕이 와서 흉벽을 쌓고 지금 공격합니다. 그래요. 그때 누가 이겨요? 보통은 큰 사람이 큰 왕이 이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가난한 지혜자가 그 작은 성읍이 이겼어.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난한 지혜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왕이라고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오히려 강력한 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네, 얘기예요. 네. 우린 여기 안심이 되잖아요. 참 좋다. 근데 아이러니가 있어.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니까. 원래 들으라면 이거 막 비석도 새기고 막 이래야 그러니까.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세월 돈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지 않아. 오. 세상 속에 있는 이런 부조리함을 이 전도자는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 인심유의하다는 거야. 인간의 마음은 항상 움직여요. 우리를 구해줬을 때 와 대단해 고마워. 그런데 원래 한미한 집안 출신이고 별것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럼 잊어. 그리고 공을 누군가가 가로채고 세상 현실이 꼭 그렇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씁쓸한 경험이 많았는지 우리가 외경으로 치고 있는 집회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생생해서 내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헛발을 디디면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지만 궁핍한 이가 넘어지면 친구들에게 걷어차인다. 이게 아주 정난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휘청거리면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 하고 그가 허튼 소리를 하는데도 그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궁핍한 이가 휘청거리면 그를 꾸짖고 지각 있는 말을 해도 그에게 설 자리를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야, 그때도 그랬군요. 똑같다. 그때도 그랬죠. 아. 근데 바로 이게 예수님 때도 그대로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지? 이 사람이 그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근데 그 손으로 어떻게 저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이 사람, 그 손, 그 목수. 그러니까 우린 뭐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편견을 가지고 네. 누군가를 대하는 경우 같은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걸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똑같은 현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와 부조리야. 세상 속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게 15절에 나왔던 얘기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원구 씨가 꽤 근사한 얘기를 해서 우와 어떻게 네가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그냥 보통 얘기를 해도 그냥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뭐냐면 전에도 내 이 시 얘기한 것 같은데 정현정 선생님의 장난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보다는 아무래도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해야 먹힐 것 같아. 나는 장난기가 동하면 가끔 내 말을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라고 하고 말을 한다.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괄호치고 셰익스피어가 안 한 말이 있겠느냐 싶기도 하여. 질문이 재밌다. 재밌다. 표정을 고쳐가지고 듣는다. 사람들은 왜 모두 감투를 좋아할까? 셰익스피어가 한 말인데 그 사람들이 감투 밑에 있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왜 모두 승리에 취할까? 셰익스피어가 한 말인데 실은 릴케가 이 비슷한 말을 했거니와 사람이라는 게 아주 작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와 그런데 어떤 권위의 의지에서 말해야 사람들이 우와 그러는 거야. 맞아. 저도 사실 사석에서 그 김기성 목사님 한 말이라고 하고 다니거든요. 저도 그래요 진짜. 그 보면은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일들이 있어. 근데 이 시인은 정말 절묘한 사람인 것 같아. 와. 그 장난기인데 인간의 그 허상을 확 깨뚫고 있잖아. 네. 우리가 얼마나 그 허상에 집착하고 살고 맞아요. 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절을 볼까요? 17절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오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는 지혜자의 소리가, 그렇죠?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호령하는 군주의 호령보다 더 사람들 가슴을 파고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리 착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현실조차 부정하면 살아갈 힘이 안 생겨요. 세상은 다 그렇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뭐해. 세상은 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허무주의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불신? 뭐예요? 불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뭐 틀린 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믿음의 반대말을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신. 숙명론이래. 숙명론이라는 게 뭐예요? 바꿀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꿀 수 불가능의 가능성입니다. 그죠? 진짜. 네, 불가능의 가능성이에요.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 불가능해. 현실 속에서. 그러나 인간은 뭐냐면 그런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패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여러분 이전에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학생들이 교목실에 이렇게 들어와. 자기들끼리 뭐 얘기해. 어느 날 한 학생이 성적을 받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얘가 탄식을 했어요. 난 완전히 하나님의 실패작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이가 걔도 성적이 안 좋아. 근데 그 친구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셔. 오호. 그게 내가 이렇게 앉아있다 적었잖아. 진짜. 그 예언자의 말처럼 들렸어. 시험 성적에서는 실패했어. 그러나 그 인생 실패한 거 아니야. 그치. 하나님 손에 들린.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숙명론의 반대로서의 믿음이지. 네. 하나님은 그러네.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어. 네.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힘 없는 자들을 택하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세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착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지혜자의 소리가 힘 있는 군주의 소리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고 살지 말자. 그 얘기죠 지금. 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문이나 큰 소리에 좌우되지 말고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참 삶의 길이겠죠.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지혜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대.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죠, 여러분.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플라톤 여러분 들어봤죠? 네. 플라톤 국가 정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스테이트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할지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상국가를 얘기를 해. 이상국가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철학자를 얘기를 합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얘기하는데 필로소피라는 건 뭐예요? 필로, 사랑하다. 소피아, 지혜. 지혜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냐면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오묘한 사람이 아니라 권력욕의 화신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데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부분만 보고 진실로 여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아. 네.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어떤 부분을 전체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근데 전체 속에서 보면서도 부분의 소중함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것도 근데 바로 지각이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지. 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 내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전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고. 근데 성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저 티끌 가운데 처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스러운 사정을 헤아리는 분인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안 하고 개별적 존재의 소중함을 보아내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란 네.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설 때 나라는 바로 선다 하는 얘기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다음 주 또 와야겠다. 그러니까. 다음 주 또 와야겠다. 아, 여기서 끝내기엔 너무 아쉬운데? 네, 오랜만에 전도서 강의 어떠셨어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원고 씨가 또 여기 반장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오늘 그냥 제 소개 계속. 네네. 우리가 뭐 스포츠나 이런 걸 각본 없는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반전이 막 일어나니까. 그렇지. 근데 오늘 수업 들으면서 전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역전의 명수다. 맞아, 맞아. 진짜. 이게 사람들이 딱 다 이게 정답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뒤엎으시면서 맞아. 약한 사람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반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사실 제 삶도 그렇거든요. 진짜 하나님 역전의 명수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잖아요. 그 전에 삶 모르죠. 네, 제가 끝나고 디테일하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정말 들어보면 정말 확 와닿아요. 또 그랬고 어땠어요? 아니 글쎄 저는 네네.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믿음은 믿음의 반대말이 단순히 불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순간 저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건 진짜 사진 찍어놔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은 남들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정말 당장에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실에 굴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맞아. 예. 아까 지난 시간 얘기했던 그 소망, 그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을 그냥 상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내가 그렇게 왜요? 아니 우리가 입안에 들어오니까 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아니었거든요. 네.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보통 저희도 저렇게 열심히는 말 못 하거든요. 네. 진짜 와 느끼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예.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기 앞에 서서 얘기하고 싶네요. 한 시간 동안. 살짝 브리핑 하고 싶다. 아니 언젠가 또 이렇게 서실 날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어떠셨어요? 네, 연희 씨 어떠셨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저의 성격이 원래 좀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성격이에요. 네. 그런데 세상은 원래 악하고 또 쉽게 변하고 또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돼서 이제는 조금 상처 받을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맞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지혜자가 되도록 또 힘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야, 그러면은 오늘 그 박연 형님께서 네. 예, 네. 믿음의 눈으로 네. 네. 뭐 어떻게 구호를 하도 이제 네, 뭐 이렇게 저희가 또 같이 어떻게 살 건지 네, 한 번 더 하시니까 야, 네. 믿음의 눈으로 외쳐주시면 저희가 와, 지혜자가 되시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마무리를 네네. 활기차게 아, 네네 활기차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믿음의 눈으로 지혜자가 되시다 아니 이번 간장 잘 뽑았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1번 고린도 교회, 2번 에베소 교회, 3번 빌립보 교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나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